새로운 신상 수입품들이 들어와서 올려봅니다. 네, 재고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다육이가 아직 거래들이 많이 안 돼서 많이 쓰고 못 올리고 몇 개씩만 제가 주문해서 올려볼게요. 얘는 엄청 이쁘죠? 지금 뿌리가 숑숑숑 네, 났죠? 네, 뿌리가 있어요. 얘는 세 개뿐이에요, 세 개. 수입 들어와서. 네, 색깔은 정말 이쁘고, 얘는 뿌리가 많이 내렸네요. 센티미터는 앞에 거는 좀 큰데요. 10cm고, 뒤에 거는 9cm, 9.몇 cm.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세 개. 네, 얘는 SP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으로 들어왔어요. 이쁘죠? 네. 하나에 얘는 6만원씩입니다. 6만원씩. 네, 환엽이고요. 정말 이뻐요. 네. 이렇게 SP 교배종 6만원. 그 다음에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새로 들어왔는데, 얘도 뿌리가 좀 있어요. 아직, 예, 올려놓기만 하면 뿌리 금방 내릴 것 같습니다. 뿌리가 있어서.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수위 10cm? 거의 10cm 좀 되고, 좀 못된 애들도 있어요. 얘는 4개밖에 없어요. 프로포즈는 5만원씩입니다. 5만원씩. 프로포즈도 물 엄청 이쁘게 들죠?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정말 이뻐요. 네. 프로포즈 5만원씩입니다. 다음에, 블루사우루스. 블루사우루스는, 좀 커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뿌리가 거의 있어요. 그냥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금방 내립니다. 이제 가을이라. 12.5cm. 네, 13cm도 있고, 12.5cm, 12cm도 있고, 그럽니다. 블루사우루스 6만원. 다음, 얘는 도감 에보니로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뻐요. 도감 에보니. 12cm도 있고, 10cm도 있고, 뭐, 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작은 거, 큰거 있어요. 먼저 주문하시면 제가 큰 것부터 보내드립니다. 얘도 7개밖에 없어요. 도감 에보니를 저렴합니다. 3만원씩입니다. 도감 에보니. 새로 들어왔는데요. 녹비단이죠. 녹비단,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녹비단은 처음 보셨죠? 네. 아주 멋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한 개가 있는데요. 녹비단이 새로 나오는데 금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딱 이건 한 개밖에 없네요. 옆에 나온 거는 키워보시면 아마도 알 겁니다. 녹비단은 키우기가 좀, 통풍 잘된 데서 키우시고, 응달에서, 방근을 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 나오는데 금으로 나와요. 이렇게 녹비단이 옆에서 새로 나오죠. 참 신기합니다. 네, 저도 처음 보는 녹비단이라 녹비단은 5,000원입니다. 센티미터는 지금 8.8cm분에가 들어있어요. 8cm분. 네, 녹비단. 8cm분에 녹비단 5,000원입니다. 다음,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는, 네, 10,000원입니다. 전에 작년에만 해도 20,000원씩 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8cm분해가 있습니다. 글램핑크, 네. 이렇게. 글램핑크는, 키워보면 압니다. 엄청 멋진 아이예요. 지금 물이 좀 들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빨간이, 네. 글램핑크 10,000원입니다. 다음 새로운 종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핑크 스팟. 네, 핑크 스팟. 이렇게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8cm분에 있고요. 핑크 스팟 6,000원씩입니다. 다음 너블리 베어입니다. 너블리 베어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웃자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블리 배어는 참 이뻐요. 이 둘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네. 제일 처음에 주문하신 분 드릴게요. 너블리 배어도 이것이 묵혀놓으면 정말 이쁩니다. 너블리 배어 8,000원. 그 다음에 댄싱보드. 아직은 물이 좀 들들어서 모든 다육이들이 좀 덜 이쁘긴 한데요. 갔다가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금방 이뻐집니다. 가을이라. 네. 댄싱보드 8,000원. 8cm 분해가 지금 가는 애들은 8cm 분해가 있습니다. 댄싱보드 8,000원. 다음 마르셀. 마르셀은 12짜리도 있고 2두짜리도 있습니다. 12짜리 주시란 분은 12짜리 드리고 2두짜리 주시란 분은 2두짜리 드립니다. 마르셀은 참 따글따글하니 이쁘네요. 이렇게 네 마르셀 8,000원. 네, 마르셀은 좀 적은 분해가 들어있어요. 6cm 분해가 들어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좀 크게 보여도 네 집에 가면 적다고 하시는데 제가 센티미터를 말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셀 8,000원. 다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참 유명했던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4,000원. 한 포트에 6cm 분입니다. 아이스크림 4,000원.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고 아이스크림 4,000원입니다. 다음 레드벨도 참 이쁘죠. 레드벨 물들면 정말 엄청 이뻐요. 저 작년에 레드벨을 좀 큰 거 제가 파는 것 같은데 엄청 이뻤는데요. 얘는 작은 애예요. 8cm 분해가 있습니다. 레드벨 8,000원. 다음 살로입니다. 살로. 살로는 6,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 살로도 엄청 물들면 이쁘죠. 작년에 제가 이거 팔았던 것 같습니다. 살로. 네, 살로 8cm 분해 있습니다. 6,000원입니다. 다음 카카오 팁스 8,000원. 카카오 팁스. 네, 6cm 분해가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팁스. 네. 카카오 팁스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입니다. 16,000원씩입니다.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16,000원. 많이 가격이 다운됐죠? 얘는 정말 키워놓으면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정말 멋집니다. 네. 지금 물들어가기 시작해요. 이쁘죠? 네. 몽블랑은 참 이쁜 아이입니다. 자, 몽블랑 16,000원씩입니다. 다음 신비로즈. 신비로즈는 물이 좀 많이 든 게 안 가깝네. 신비로즈는 12,000원씩이에요. 6cm 분해가 있어요. 작아요. 얘도 분갈이해 놓으면 좀 큽니다. 그래야 엄청 환상적으로 물이 들어요. 신비로즈는. 네. 신비로즈는 12,000원입니다. 자, 마디바가 들어왔습니다. 마디바가 센티미터가 10cm가 다 됩니다. 10cm 마디바 엄청 작년 같은 게 이 정도 크기는 2만원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좀 싸게 들어왔습니다. 마디바 만원씩에 들어왔습니다. 만원. 마디바 만원. 네티지아 잼입니다. 얘는 노랗게 물든 거 아시죠? 일반 네티지아가 아니에요. 네티지아 잼. 네, 엄청 화려하게 물든 지금. 네, 네티지아 잼은 14,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네, 13cm 분해가 있습니다. 네티지아 잼 14,000원. 멋지죠? 지금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티지아 잼 14,000원. 다음 플레임입니다. 플레임이 이렇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데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물이 빨갛게 들면요. 정말, 네. 얼굴이 분지도 잘하고요. 네. 얘는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얘는 지금 분이 몇 센치냐면 13cm. 플레임은 13cm입니다. 2만원씩입니다. 자, 살사베르데는 정말 이쁜 줄 아시죠? 살사베르데.
봄이라 얼굴이 좀 안 이쁘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런 애들도 갖다가 굳히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네, 이제 농장에서 왔는데 이 설사들이 돼 얼굴이 그리 한둘짜리도 얼굴이 괜찮고요. 네, 설사베리드는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센티미터는 12cm가량 됩니다. 설사베리드 8,000원. 네, 전에 올렸던 것도 뒤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지금 몇 가지 올려볼게요. 엄청 예쁜 아이가 들어왔네요. 네, 자, 이리 돌아서. 얘는 뭐냐면 정말 이쁘죠? 한엽이고요. 동글동글한 장미꽃 모양으로 생겼어. 12cm, 12cm. 얘도 12.5cm. 12cm, 12.5cm. 얘는 조금 더 크고 13cm 좀 넘겠네요. 네, 얘는 다이아몬드 퀸입니다. 다이아몬드 퀸은 10만원씩입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는 엄청 저렴한 거죠? 엄청 이쁘죠? 네. 오, 얘는 변이가 왔나? 이렇게 생겼네요. 요, 조금. 엄청 예뻐요. 다이아몬드 퀸. 네. 10만원입니다. 자, 얘는 먼디철화예요. 먼디철화도 엄청 물이 많이 들어서 이쁘고 저렴하게 나왔네요. 11cm. 먼디철화는 16,000원입니다. 11cm 정도 됩니다. 이쁘죠?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지금. 화면에는 좀 물이 제대로 안 나오네. 네, 지금 비가 와서 날씨가 굳어서요 화면빨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도감마리아. 이럴 때 구입하세요. 도감마리아가 이번에 저렴하게 나왔어요. 도감마리아는 12cm, 도감마리아는 12cm 6만원 싸게 나왔어요. 전에 같으면 이 정도면 한 10만원 정도. 도감마리아 이번에 나왔는데 좀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도감마리아입니다. 도감마리아는 12cm 6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연느. 우리 연느는 항상 인기가 좋아요. 9cm 좀 넘습니다. 2만원입니다. 우리 연느. 네, 2만원. 이쁘네요. 물이 들면 이쁠 것 같습니다.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 연느 2만원. 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네, 이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10cm가량 됩니다. 아메스트로는 2만원씩입니다. 아메스트로 2만원.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서 물 들면 아메스트로도 멋진 아이죠? 네, 이쁘고. 아메스트로 2만원. 다음 닝고스타는 8cm 분해가 있어요. 만원씩입니다. 닝고스타는 제가 작년에 엄청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완전 닝고스타는 굳히면 노랗게 물이 들어가요. 노랗게. 네, 닝고스타 만원씩. 자, TM이, TM. 네. 대품입니다. 중품 정도 돼요. 완전 큰 대품은 아니고요. 네, 몇 센치냐면 TM은 8.5cm. 네, TM 그 정도 됩니다. TM은 2만원짜리입니다. 아주 작지 않아요. 중품이에요. TM은 2만원씩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다육, 몇 가지가 들어와서, 몇 가지만 올려볼게요. 네. 날씨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이러네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탄 적이 있는데 마감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키가 너무 커요. 이걸 택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천국의 계단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네. 가격은 저렴합니다. 네, 천국의 계단 15,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키울만 해요. 색깔이 엄청 이쁘게 물듭니다. 키가, 30cm가 넘어가요. 요 밑에서 하면 한 40cm는 되겠네요. 이게 택배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재고가 몇 개 없어요. 딱 6개 들어왔어요. 이게 천국의 계단 한 개에 15,000원입니다.
자, 다음. 얘는 자이언트 핑크. 네. 자이언트 핑크는 3만원입니다. 자이언트 핑크 3만원. 센티미터가 10cm 조금 넘습니다. 자이언트 핑크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밑에 입장이 하나씩 끊어졌어요. 택배 오면서 택배로 제가 받았거든요. 안 끊어진 애도 있고. 네, 자이언트 핑크는 물들면 엄청 빨간 이쁩니다. 네, 입장도 통통하고. 자이언트 핑크가 좀 밭에서 뽑아온 거라 조금 웃자랐어요. 여름에는 다 웃자란지 갖다 심으면 굳혀질 겁니다. 이쁘게. 자이언트 핑크 3만원씩입니다. 자, 얘는 거안둥입니다. 네이디 올. 네, 10만원짜리입니다. 네이디 올 10만원. 근데 엄청 이쁘게 생겼죠? 네. 대품으로 크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네. 얘는 자구도 하나 달았네요. 네이디 올은 센티미터가 좀 작아요. 네, 8cm 가량 됩니다. 8cm. 네이디 올은 8cm 가량. 10만원입니다. 자. 얘는 거아디 거안.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크리스피 뷰티. 네. 이건 30만원짜리인데요. 제가 가격을 내렸어요. 너무 비싸서. 다른 데 보면 30만원에 판매방에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도. 네. 25만원입니다. 센티미터는 13cm입니다. 딱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비싸서 많이 못 드리고요. 제가 하나 딱 크리스피 뷰티 25만원입니다. 자, 개마옥이 저희 집은 거안둥이밖에 없어가지고 새로 드렸어요. 개마옥이 3만원씩입니다. 얘는 자구가 뽑아서 왔어요. 근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통통합니다. 근데 얘는 하나짜리인데요. 자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조금 자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얘도 자구가 나올 겁니다. 아마 심어놓으면. 먼저 주문하신 분, 네, 순서대로 자구가 많은 애부터 보내드립니다. 뭐 얘는 좀 사이즈가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데 자구가 네 이렇게 많고. 얘는 자구가 한 개 달랑 달려 있네요. 근데 엄청 큽니다. 크기가 엄청 커요. 얘는 하나만 있어도 통통하고요. 이게 센티미터가 거의 20cm가 넘어갑니다. 쟤는 좀 15c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대마옥은 3만원씩입니다. 네. 먼저 주문하신 분 순서대로 자구 많은 것부터 보내드릴게요. 자, 백미입니다. 백미는 8,000원씩이에요. 얼굴이 엄청 크고, 네, 이쁩니다. 네, 백미 8,000원. 옛날에는 처음 나올 때는 엄청 비싸가지고 요즘은 많이 내렸네요. 국민이로 돼 있어요. 국민이. 네. 뿌리, 네, 뽑아서 왔습니다. 백미 한 개 8,000원. 다음 노또. 노또는 9cm 분위기가 있어요. 네. 자, 8cm 좀 넘습니다. 네, 로또는 25,000원입니다. 로또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노또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네, 25,000원. 자, 진노. 진노는 잘 큽니다. 꽃도 이뻐요. 제가 꽃도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꽃이 진노는 엄청 이쁘고 큰 물에 옮겨 심으면 엄청 잘 커요. 우리 영양제 타서 키우면 빵빵해집니다. 빵빵해. 영신다용 영양제 아시죠? 선인장을 키우면요. 선인장이 빵빵해집니다. 엄청나게 잘 커요. 네. 진노 분갈이 하시면 엄청 큽니다. 진노는 하나에 10,000원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얘가 엄청 금이에요. 엄청 이쁘죠? 얘는 노지 월동도 돼요. 근데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키워봤는데 금은 안 키워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금은 더 약해서 겨울에 안 될지 월동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번식도 잘 되고 엄청 이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옷도
털 달개비 금입니다. 이쁘죠? 네. 털 달개비 금은 12,000원입니다. 네. 자, 이 아이는 핑크 아악무입니다. 네, 사랑무하고 틀려요. 사랑무는 이렇게 생겼죠. 사랑무하고 핑크 아악무하고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사랑무는 이파리가 파랗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핑크 아악무는 입장이 금처럼 돼 있어요. 보세요. 멋있죠? 그 다음에 목대가 아주 죽여줍니다. 핑크 아악무. 네, 이렇게 멋지죠? 네. 택배 보낼 때 좀 끊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핑크 아악무는 끊어져도 어차피 이렇게 다 적심에서 들어온 수입 들어온 아이라 끊어져도 또 거기서 새순이 나오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핑크 아악무는 목대가 아주 크고 네, 엄청 네, 튼실합니다. 아악무가 좀 많이 이참에 이번에 수입 들어오면 또 안 들어온다 해서 제가 좀 많이 받아놨어요.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겨울에는 좀 들여놓더라도 저희는 노지에 비 맞추고 좀 키우고 있어요. 엄청 튼실하고 이뻐요. 네, 핑크 아악무. 여기서 이제 비가 안 오고 좀 물이 이쁘게 들어야 이쁜데 지금 비가 와서 좀 물이 빠진 상태라 좀 이쁩니다. 좀 덜 이뻐요. 네, 핑크 아악무는 하나에 50,000원씩입니다. 네, 50,000원씩. 그 다음에 사랑무. 사랑무는 전에 제가 판매방에 올렸죠? 네. 사랑무는 하나에 16,000원씩. 전에 이거 한, 여름 되기 전에 3만원씩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좀 사랑무가 싸게 들어왔어요. 네. 사랑무는 16,000원. 자, 사랑무도, 지금 노지에 있어요. 물 이쁘게 들라고 제가 노지에 갖다 놨거든요. 16,000원. 자, 페리더투도 16,000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있네요. 한 가지. 얘는 아레나스예요. 아레나스인데 제가 비를 맞췄어요. 너무 여름에 해서 목대가 튼실해요. 어마어마하게. 네. 아레나스. 아레나스는 25,000원입니다. 목대가 완전 크고 이렇게 튼실. 네. 얼굴도 정말 이뻐요. 물들면 진짜 이쁘죠? 아레나스는. 네. 아레나스 25,000원. 세 개 딱 있어요. 아레나스는 더 이상 없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자, 영신다육 오랜만에 달기 사진 올려봤습니다. 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